밥 먹자. 네. 예사롭지 않은 김밥이요. 세계에서 처음 본 김밥입니다. 좀 뿌려주겠어. 고기로 다 투하하시오. 과일을 넣는데 안 넣었어, 고추는. 불만 있어. 아주 건강한 김밥이요. 이것도 그거는 마른 오징어를 무쳤어. 어디다가? 명란젓에다가 특이하고. 이제 그만하시오. 근데 엄청 꽁꽁 씹어야 돼요. 맛있어. 땡초가 들어가서 매콤하고. 나는 몇 개요? 다 똑같어, 다 똑같아. 처음에는 두 줄 먹겠다고 이렇게 작은 그릇을 원하다가 결국은 놔둬질 수 없다. 전부 다 세 줄이요. 건강식이요. 보이시오? 보이요. 이 야채들이 전부 다 쪘지 않소? 볶지 않았어. 행복한 시간이 따로 없어. 땡초가 입맛을 돋구는 것 같아. 조금씩은 넣을만 하고. 많이 넣지 않았어? 아주 조금씩 넣었어. 고구생 속도가 빠르고. 그렇지 않고. 지쳐 먹었어. 향기 때문에 빨리 못 먹죠. 이번에는 초간단 레시피 오늘 올려주실 것이오. 공 선생님 약속을 하셔. 약속은 아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했어. 그럼 언제 올려줄 것이오? 힘이 잡는 다음에 올리겠어. 김밥이 네 줄이나 다섯 줄이었으면 올렸을 텐데 저도 똑같이 세 줄이나 올리겠어. 아까 싸면서 밥 먹지 않았어. 못 참지 않았어. 다 알고 있어. 아무도 올려는 얘기 알고 있어. 맛있다. 나 김밥에다가 무건들을 뜯어서 먹어. 난 거요. 별도로 간을 하지 않았어. 그 어떤 거였죠? 이거면 아, 냉장고에 다 무건지가 있을 거죠. 맞소. 깨끗하게 씻어서 꽉 짜서 넣으면 돼요.
부진까지 하셨죠. 아니, 너 때만 나 좀 보는 거죠. 최고 행복한 시간이요. 해피데이요. 멋있어. 해피데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어. 생어도 간장 아니라 당근도 오징어인데 되게 쫄깃쫄깃. 무엇이요? 시금치하고 두릅이 남은 거예요. 김밥에 넣고. 이렇게 드셔보죠. 충분히 맛처럼 계속 올려보죠. 그렇소. 3단이요. 야채, 오징어, 묵은지. 맛있지 않소? 맛있어. 맛있어. 야채가 많은 김밥인데도 야채도 얹어서 먹으니까 또 맛있어. 공선생 머리 잘랐나 보고? 머리 잘랐나 보고? 그다 머리 잘랐어? 이건 뭐소? 사람이 되었어. 싹 잘랐어. 밀어버렸어. 밀어버렸어. 너무 시원하고 시간 나서 못 봤어. 봤어? 시간이 없어. 더 빠르고? 내가? 제일 빠르고? 제일 빠르고? 문제요. 문제는 여기 있었어. 그렇게 꼭꼭 씹어라, 천천히 먹어라 이러던. 근데 문제는 있어 좀. 너무 빨리 먹는 그냥. 누가 안 뺏어 먹으니 좀 천천히 드시오. 알겠어. 자, 두 줄에서 세 줄로 넘은 것도 모자라서 가장 빠를 때 먹고 있어. 잘못한 거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와. 이게 몇 년 전까지 묻힐 생각을 했겠어, 그죠? 와. 기필요한 깻잎에다가 무를 올리고 오이 넣고 주름치 넣고 우주 넣고 싸주시오. 나 그거 해야겠어. 자, 김밥 한 쌈. 맛있어. 깻잎의 향이 입안 가득 매운데 이거는 안 먹어본 사람 모르고 진짜 맛있어. 공짜 공짜였어. 진짜 맛있다. 아, 정말 맛있구려. 아니, 누가 이렇게 맛있게 미쳤어. 그런데 명란 누가 찾았어? 이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진짜 특이하고. 아, 명란젓이 저렇게 만드니까. 냉장고에 다들 있을 것이오. 잘 찾아보시오. 맞소. 냉장고에 모든 야채가 있을 것이오. 냉장고 뒤지는 게 최고. 냉장고 오래되면 신선도 떨어지니까 빨리. 오늘은 뭐 먹지 하다가 다 먹자 보고 메뉴를 정하면 가격도 많다 되겠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 깻잎 쌈은 정말 예술이오. 속도가 진짜 빠져. 됐어, 난 똑같어. 거의 역시 느끼오? 거의 비슷하다. 더 맛있겠어. 식사는 꼭꼭 씹어먹는 게 중요하고.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 참 오늘 많이 맞어? 왜 이렇게 많이 맞아요?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혀가 좀 짧아졌어. 잘 맛있다. 이 김밥 세 줄 다 먹은 거예요? 생각해.
잘못 생각하고? 기본이지 않소. 이거 왜 콧물이 나죠? 아, 눈물이 나야 되는데 콧물이 나. 이 감격스러운 맛에 감동물 받아서 콧물이 나고. 역시 야채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지만 아 정작 끊어. 어떻게 보면 하나씩 생각이 안 터. 할 수 못했어. 짠. 뭐 하시오 지금? 막장을 짠을 해야 돼. 여기까지만 가시다 서로가. 짠.